안녕하세요. 파이썬 킨터 라이브러리 튜토리얼에 대해 설명드릴 소프트웨어학과 임민호입니다. 이번 시간에서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킨터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킨터랑 DCL, TK에 대한 파이썬 래퍼로서 DCL, TK를 파이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라이트웨이트 GUI 모듈입니다. 파이썬 설치 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로 별도의 설치 과정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티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티킨터 모듈을 임포트한 다음에 TK 클래스 객체를 생성해 주면 됩니다. 이후 해당 객체에 메인 루프 메소드를 실행해 주면 GUI 창이 활성화됩니다. 메인 루프 메소드는 이벤트 메시지 루프로서 키보드나 마우스 혹은 화면의 다양한 이벤트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고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킨터 모듈을 임포트한 다음 TK 클래스 객체를 생성한 후 메인 루프 한 메소드를 실행해주면 다음과 같이 GUI 창이 활성화됩니다. 다음은 GUI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타이틀 메소드를 통해 해당 GUI의 제목을 설정하고 지오메트리 메소드를 통해 해당 GUI의 크기 및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데 앞에 두 숫자 500 곱하기 500은 해당 GUI 창의 크기를 의미하며 뒤에 0 더하기 0은 GUI 창이 모니터에서 어느 쪽에 위치하게 할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resizable 메소드는 해당 GUI 창의 크기를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첫 번째 매개 변수는 가로에 대한 것,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세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K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한 이후에 해당 메소드들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재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해당 GUI 창의 제목이 설정되고 크기가 설정됐으며 resizable에서 가로에 대한 것만 true로 했기 때문에 가로로는 조절이 되지만 세로는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오메트리에서 위치를 만약에 100으로 넣게 되면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티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젯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라벨은 문자열 또는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는 위젯으로 기본 사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함수를 이용하여 티킨터 라벨 위젯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첫 번째 매개 변수에는 꼭 TK 클래스 객체가 들어가야 합니다. 해당 작업은 라벨이라는 것을 생성하는 것으로 이 생성한 라벨을 GUI 창에 띄우기 위해서 팩이라는 메소드를 써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젯을 배치한다라고 하는데 위젯을 배치하는 메소드인 에는 팩 그리드, 플레이스가 있으며 이것은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라벨에 대해 여러 가지 속성을 넣고 싶다면 아래인 것처럼 가로 크기를 넣을 수도 있고 폰트의 색깔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테두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버튼 위젯입니다. 버튼 위젯은 클릭 시 메소드 또는 함수를 실행할 수 있는 위젯으로 기본 사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버튼 함수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커맨드에 들어가는 함수가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실행되게 됩니다.
이 라벨 컨피그는 라벨에 출력되어 있는 값을 바꿔주는 메소드입니다. 카운트 값이 출력되는 라벨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이것들도 모두 GUI 창에 올리는 작업인 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버튼을 누를 때마다 카운트가 증가하여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엔트리 위젯입니다. 엔트리 위젯은 사용자로부터 텍스트를 입력받을 수 있는 위젯으로 엔트리 함수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트리 위젯을 생성하여 GUI 창에 올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가 생성됩니다. 이후 여기서 입력받은 값을 라벨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에서 텍스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사항입니다. 바인드 메소드는 해당 위젯에서 어떠한 키가 눌렸을 때 어떠한 함수를 실행하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따라서 엔터키가 눌렸을 때 printText라는 함수가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printText는 엔트리의 값을 받아서 출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필드에 어떠한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여기 이벤트라는 바인드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매개 변수에 이벤트를 써주어야 합니다.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해당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 박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스트 박스는 선택할 수 있는 리스트를 생성하는 위젯으로 리스트 박스 함수를 이용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셀렉트 모드는 해당 리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생성할 것인지, 선택할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해당 리스트 박스에 값을 하나씩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리스트 박스에 리스트가 하나씩 포함되었으며, 셀렉트 모드가 싱글이기 때문에 하나씩밖에 선택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리스트 박스에서 리스트를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값이 출력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값은 라벨 4에 출력되도록 하겠습니다.
콜 셀렉션은 선택된 것의 위치를 반환하는 메소드고, 이것을 get을 통해 값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A를 선택한 후 클릭을 하게 되면 네, 다시 A를 선택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A라는 값이 B 또는 C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체크 버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체크 버튼은 체크박스를 생성하는 위젯으로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 체크박스가 생성됩니다. 다음은 라디오 버튼입니다. 라디오 버튼은 단일 선택이 가능한 버튼으로 단 하나밖에 선택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크박스는 여러 개가 선택된다는 장점이 있고, 라디오 버튼은 하나만 선택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후 라디오 버튼의 값을 받아 출력해보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버튼으로부터 값을 입력받을 때는 이렇게 값을 선언해 주어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해당 버튼이 눌리게 되면 해당 함수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를 누르면 value라는 값이 이 라디오 버튼 variable에 2번을 누르게 되면 2가 variable에 value 3, 3번을 누르게 되면 3이 여기에 저장됩니다. 이걸 통해 각 값에 따라 다른 게 출력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건 라벨 5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클릭될 경우 1번이란 값을 2번이 클릭될 경우 2번이라는 문자를 3이 클릭될 경우 3번이란 문자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variable을 설정해 주어야 됩니다. 이걸 해야 인게 클릭됐을 때이 값이 여기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뉴입니다. GUI 창 상단에 메뉴를 생성하는 위젯입니다. 메뉴 함수를 통해 메뉴 위젯을 생성하고 해당 메뉴에 메뉴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픈과 클로즈라는 하이 메뉴, 그리고 파일이라는 상단 메뉴, 그리고 이것을 GUI 창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에 이렇게 open, close라는 게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커맨드, 여기서도 커맨드를 이용하여 해당 메뉴가 선택되었을 때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close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GUI 창이 닫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은 말 그대로 프레임을 생성하는 걸로 이것을 이용해야 위젯 배치를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프레임을 생성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이드는 GUI 창에서 왼쪽, 오른쪽 또는 위아래 중에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를 의미하고, fill은 공간을 채울 것인지 말 것인지, expand는 허용되지 않은 공간까지 차지할 것인지를 말합니다. 실습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버튼은 프레임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항상 루트라는 게 여기 들어갔었는데, 여기에는 프레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프레임이 두 개가 생성되는데, 첫 번째 프레임이 왼쪽, 그 다음이 오른쪽,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프레임에 버튼 하나를 넣은 게 여기 있고, 두 번째 프레임에 넣은 버튼은 여기 이렇게 배치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사이드를 right라고 바꾸게 되면, 자신에게 허용된 공간에서 최대한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fill과 expand를 넣지 않으면,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딱이 안에 들어가 있는
위젯들의 크기로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젯 배치, 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파일을 하나 생성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은 상대 위치로 위젯을 배치하는 메소드로 사이드에 따라 사이드에 들어가는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에 따라 위젯을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필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레프트는 사이드 레프트를 했기 때문에 왼쪽에 했는데 필 y, y에 대해서 꽉 채운다는 의미로 y로 쫙꽉 차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버튼은 라이트, 세 번째 버튼은 탑인데 여기서도 필을 x로 했기 때문에 x에 대해서 꽉 차진 것을 보실 수 있고, 이때 여기서 라이트가 오른쪽을 차지하고 있고 왼쪽은 레프트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채워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바텀은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바텀이 먼저 배치되고 두 번째 바텀이 배치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배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리드입니다. 그리드는 그리드 형태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로우, 칼럼 값을 정해서 배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0,0, 0,1, 1,0, 그 다음 한 칸, 두칸 띄고 1,4, 한 칸, 두칸 띄고 2,2,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칼럼은 중간을 띄고 배치할 수 있지만 로우의 경우 중간을 띌 수가 없습니다. 로우를 10으로 주어도 순서대로 배치돼서 10을 입력했지만 2,2의 위치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place입니다. place는 절대 위치로 위젯을 배치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러면 실습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텍스트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니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50, Y 50 위치에 버튼을 배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면 다음같이 50,50, 100,100, 100,150. 이두 버튼은 지금 겹쳐 있는 상태인데 얘는 절대 위치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버튼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배치에서 팩과 그리드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메소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에 반해 place는 다른 메소드와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스킨터 라이브러리 튜토리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